얘기를 했답니다.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나 멀구나. 이 봄을 내 마음껏 오감으로 즐겨보리라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여러분,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봄은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. 그냥 보내지 마시고 봄을 만끽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가요무대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, 댁에 계신 여러분,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, 해외 근로자 여러분,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내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Thank you.